왜 이제 드세요? 아, 안 고파서요. 오늘 뭐 한 게 없으니까. 알러지 반응은 없으시고요. 내일 8시에 처치실에 들어갈 거예요. 마취 풀리면 많이 아파요? 심하진 않아요. 드세요. 네. 여보세요? 오늘 어머니랑 벽지 골랐는데 내가 그냥 정해도 돼요? 네. 붉은색 패브릭이라 어떨까 싶어요. 상관없어요. 손님 만나요? 이동 중이에요. 나 광주 가본 지 오래됐는데. 나중에 같이 오면 되죠. 지영아! 네. 미수 왔어! 친구 왔나 봐요. 네. 들어가요. 네. 빈대떡이야? 빈대떡이라기보단 밀전병이요. 맛있어 보인다. 이걸 손으로 찢어 먹어야 맛있어요. 나 샤워했어. 맛있다. 피자보다 훨씬 맛있네. 끝없이 먹겠어. 먹어봐. 혀에 착착 붙는 게 별미야. 나 밀가루 안 좋아하잖아. 케이크도 먹으면서 국수도 좋아하고. 밥도 먹어야지.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때? 점심 뭐 해주셨는데 배고파? 가서 꽃게찜. 근데 확실히 집밥보다 진기가 없어 사 먹는 건. 하나 줘봐. 맛있지? 어? 괜찮네. 내일 다시 함들어 와. 아, 그래? 저희도 가는 거죠? 그럼. 함진애비들 마냥 뜯어내려고 그러면은 강제로 끌어들여. 혜규 형이 딱인데. 아유, 차라리 미인계가 나. 다시 친구들 동원해서. 우국전자 대표 얼굴 괜찮더라? 검색해봤어? 응. 어우, 극성이다 너도. 한 장 더 줘봐. 하나면 됐지. 우리 먹을 것도 없어. 나 샐러드만 먹어도 배불러요. 자. 잘해봐, 대표. 겉은 멀쩡해도 남자들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뭘 거기서 거기야. 남자들은 나이 들면 철든다며. 마흔이면 철들 나이 아니야? 남자 그 정도면 언니 모양 안 빠져. 마셔. 뭐? 김치국? 이거 형 마셔. 넌 존심도 없니? 밀전병 달래게? 먹는 거 앞에서 무슨 존심이야. 그게 그렇게 맛있니? 희한해. 담백한 게 입에 착딱 달라붙고 그게 초간장하고 기가 막힌 조화야. 남자들은 결혼하면 마누라 음식에 길들여진다는데 마마도 그런 거 아니야? 길들여지든 말든. 쟤 하루 종일 뭐하고 지내? 몰라. 나 미몽이라 갔었어. 없네? 치웠어. 왜? 이쁜데. 내 눈엔 노땅 같아서. 무슨 노땅 같아. 이제 마취하겠습니다. 좀 많이 아플 거예요. 많이 뻐근하죠?
통증 있으세요? 네, 좀. 골수 흡인이 잘 된다는 증거예요. 이제 오른쪽 골반 끝났으니까 왼쪽 시작할게요. 앉을 것 좀 사와. 저녁에 손님들 오세요? 아니, 회장님 드실 거. 네. 이 양반도 모르는 거야. 함사세요! 함사세요! 함이요! 알겠어요! 함사세요! 어디 있어요? 저기요. 아이, 저기 어디? 보이지도 않는구만. 가까이 와서 흥정해야지 하려면. 아이, 그게 아니라 말이 너무 지쳐서 못 오겠다는데 아, 어떡합니까? 아, 그렇게 빚이란 말이 오면 어떡해? 빚이란 말이 아니라요. 함에 워낙 진귀한 것들이 가득 들어서요. 뭘 그렇게 많이 넣었지? 저기까지만 오면 산의 진미가 가득하다고 해요. 우리 말은요, 미각보다 시각에 더 끌리거든요. 그 소문엔 신부 친구들이 아주 영하고 풋풋하다고 하던데. 일단 오면 영한 베이글 여들 납실 테니까. 베이글요? 리얼리? 궁금하구나. 자, 가면들 벗으시오. 아, 뭐가? 아, 오빠 여기까지 오면 오케이, 오부 앞으로. 오부? 삼보? 삼보? 에헤이, 무슨 삼보일배도 아니고 오보. 오보. 하나, 둘, 셋, 넷. 누구를 고를까요? 빙거 당첨! 자, 뽑히셨습니다. 벙거지들부터 좀. 벙거지부터 벗으시래요. 야, 언니 섹시해. 어? 다시. 아니잖아. 아, 언닌 그냥 다시 고개 숙이고 있자. 응. 그래. 그럼 빙거 당첨. 언닌 우리 실망시키면 안 돼. 우리가 여기 정화하러 왔지. 베리러 왔어? 이게 농간이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어두워? 밤에 형광등 불빛 별로 안 좋대요. 밤은 밤다워야지. 설인 전화 있었어? 아니요. 애인가 뭐 보고하게.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새벽. 그거 하면 어깨 넓어지는 거 아니야? 어깨에 힘을 빼야지. 그러니까 나도 헬스나 다녀봐. 좋지. 여자들 나이 들어서 팔 늘어지는 거 흉해. 엄마도 좀 늘어졌어. 내가 뭘 늘어져? 나에 비하면. 너하고 비교하면 돼? 함값 얼마나 받아냈어? 몰라. 뭐 흥정이야? 왜 몰라? 한바꿈 뭐래? 좋아하죠. 얼마나 들이앵겼으면 좋아해. 함은 갔는데 입시꿈 아는 거야? 화요일 예단 들어올 거예요. 민크 넣어줬지? 아니. 왜? 동물 불쌍하다고 안 입겠대. 지한 안 입는데 뭐 세상 달라져? 판넬백은 해줬구만. 내가 오래 산 건 아닌데 느낀 게 엄마. 아무리 힘들어도 병 들어서 몸 아픈 것만 아니면 시련은 죽어라 참고 견디면 좋은 날도 온다는 거. 나 진짜 여러 번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힘든 적 많았는데 어떻게 견디니까 이런 날도 와. 맞아. 아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견뎌야 돼. 되게 너무 높은 것 같아. 손 빼줄게. 아마 앞으로도 여러 번 힘든 일 닥칠 거야.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아니듯이 인생도 그래. 고비고비 넘어야 하는 게 인생이란 바다야. 우리 딸 잘 헤쳐나갈 수 있지? 해물도 잘 보관해. 올케. 그 반지 얼마짜린데 그렇게 일상으로 껴? 외출할 때나 끼는 거지. 흠집 나면 어쩌려고. 아유 아유 잃어버리려고 또 여기서 빼? 눈부셔 죽겠어. 아 언니 수영 안 갈려? 야 수영 가자. 몸치 뿌듯해. 갈려? 추워요. 형님이랑 다녀와요. 동네 두 바퀴만 걸어 개운해져. 걷는 거 귀찮아. 얼마나 좋은데 건강해. 다지 어린 게 보석을 몇 세트씩이나 받고. 우국전자 대표한테 문자 보내줬어? 고맙다고? 그랬더니? 페르사유 이후 주인 바뀌어서 서운하대. 그리고? 아우 관심들걸. 조금이라도 호감으로 나오면 맞나? 어? 그래. 이걸 생각해봐 누나. 누나가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어. 근데 원혼이 된 거야. 무슨 원혼?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몰라? 아. 웃을 일 아니야. 죽어서 장담해? 된다고 쳐. 처녀 귀신이 떠돌아다닌다고 하잖아. 제대로 저승에도 못 가고. 엄마도 돌아가셨을 때 진옥이 굿했잖아.
누나들이 진호기 구슬 하는데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 돌리지 말고 누나들 진호기구 타는데 만신이 영혼 결혼식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어떡해. 들은 이상 무시할 수는 없고 결혼 못하고 죽은 남자 찾아서 영혼 결혼식 시켜줘야지. 나 누나들 덕에 결혼했고 이제 누나들 차례야. 아 누군지도 모르는 영가하고 결혼하는 거 얼마나 찝찝스러워. 살아서 결혼이 낫지 않아? 야! 으이씨, 소름 돋으려고 그래! 왜 골프 안 가셨어요? 하루 쉬어야지. 사람들은 다 만났어? 네. 피곤해 보여. 어제 술 마셨지? 몇 잔 정도요? 지영 오빠 결혼 어떡할 거야? 네가 가는 걸로 하고 당일날 일 생긴 것처럼 해. 언니, 듣고 보니까 마마 말 맞아. 두뚜보도 못한 귀신하고 영혼결혼하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 여우가 기울린 거야. 뭐라? 어, 마마가 남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 우리가 결혼해야 지가 분가할 테니까. 그런가? 어휴, 저거 얄미워서 누가 하재도 하고 싶지도 않아. 비행기표 예약했어요, 어머니. 바꾸실 일 없으시죠? 없지. 참, 미역 사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형님 생신이면. 사놨어. 떡대야, 누나 나이 가서 말썽부리면 안 돼. 이 디자인이요. 괜찮죠? 네. 이건 지금 맞는 사이즈가 없거든요. 다음 주에 물건 들어와요. 네. 주문할게요. 네. 뭐 많아? 네. 예, 그쪽에 놔두시고요. 아, 예. 바리바리 왔어, 예단? 그런다고 뭐 헌색시가 새색시 돼? 커플링 맞췄다. 어디 거? 또띠에르 거. 다음 주 찾아. 정말 살같이 흐르는 게 세월이야. 약혼 이제 딱 열흘 남았어. 내일 지영 씨 오빠분 결혼해요. 강남 호텔 5시요. 네, 화환 좀요. 아버지가 보내시는 걸로 하고요. 네. 저기 다음 주 엄마 미국 가시거든요. 당분간 떡대 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87년생이면 몇이죠? 27입니다.